기상센터입니다. 오늘 곳곳에 내렸던 비가 그친 뒤에 공기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황사가 유입되는 길목에 있는 갱년도의 오늘 오후의 모습인데요. 하늘이 굉장히 뿌옇죠. 비슷한 시간에 서울 김포광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도 역시나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조금 전 저녁 7시를 기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좋지 않고 신체에 염증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미나리가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중금속 배출을 도와줍니다. 잎 모양이 바르고 진한 녹색을 고르면 좋습니다. 자, 고등어도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기도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표면에 윤기가 나고 또 눈이 맑은 고등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녹차도 있습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티백을 이용한다면 2, 3분 이내로 우려내서 드시길 권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7도,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기온이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또 기온이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